대망의 관동별곡이네요. 수험생이라면 한 번씩은 다 공부해봤다는 바로 그 고전시가, 하지만 기억은 1도 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고전시가 관동별곡입니다. 하면 어딘가에는 숨어 있을 만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오랜만에 관동별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기도 변함없이 관동별곡에도 이 문제에서는요,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보기를 읽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 참고할 점.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자연의 하늘에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다고 하죠. 자연의 하늘의 뜻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의 미를 어떻게 형상화했다고요? 관념적으로요. 추상적인 걸로 형상화를 했다고요. 한편 관동별곡은 다른가 보네요. 관동별곡의 작가인 정철은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사실감 있게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네요.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이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내가 여기서 살겠구나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떠올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나의 맡은 바 직무는 이것이다 라는 걸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투자된 이상적인 인간상,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기를 통해서 정철의 관동별곡에 대한 힌트를 좀 얻었고요. 그럼 우리 이번에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금강대 맨우충의 선악기 사기치니, 지금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맨우충의 선악기요, 학들이 신선과도 같은 학들이 새끼를 치고 있는데 그 봄바람에 오피리 소리가 나의 첫잠을 깨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장면이겠네요. 호의현상, 이거는 위에는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은 누굴까요? 학입니다. 학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공과 공창의 하늘 위에 솟아 있으니 서호의 옛 주인 임포라고 막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자식 삼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를 반겨서는 없는 듯 소향로, 대향로라고 하는 봉우리를 눈 아래에서 굽어보고 있네요. 정향사 진월대, 정향사라고 하는 절의 진월대에 또다시 올라가 보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와, 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여산은 중국에서 유명한 이태백이 자주 예찬했던 바로 그 산이죠. 마치 그 산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구나. 금강산 예찬하고 있습니다. 와우, 조화옹이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하다. 그리고 그 금강산을요, 날 거든 뛰지나 말고 석 거든 솟지나 말지, 이 금강산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백옥을 옥을 묶어놓은 듯그 아름다움을 지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동명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괴고 있는 듯 높을 시고 망고대야 외로울싸 혈망봉하. 여기서 이두 단어가 중요하죠. 왜? 여기서 바로 이 정철이 추구하고 하는 인간상, 이 지조와 절개, 고고하게 홀로 높이 서 있는 그 충, 지조, 절개를 가지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이 높게 서 있는, 외롭게 서 있는 봉우리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늘의 치밀어서 무슨 일을 사르려고 말하려고 천만 겁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이런 서술어를 통해서, 아, 이거는 절개를 뜻하는 거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또 있는가? 이 망고대와 혈망봉에 자기 자신을 이입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살 것이다를 의미하고 있겠죠. 계심대 또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중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이천봉을 역력히 세어보니,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에 봉우리를 세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 끝마다 맺혀있는 그 서린 기운들, 그 영화로운 그 상스러운 기운들이 너무 맑고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기운을 흩어내서 뭘 하고 싶대요? 인재, 인거를 만들고 싶대요. 이거는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강원도의 관찰서로 가서 부임하고 그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쓴 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관동별곡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인재를 좀 만들고 싶다. 나라가 걱정스럽다. 바로 뭐 우국지정과 선정에 의해 포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과 그 태세가 그 모습들이 정말 크고 많은 겁니다. 이 형룡에서는 정적인 금강산의 모습, 이 채세에서는 이 동적인 금강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천지가 처음 생겨날 때,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겠냐마는 여기서 자연은 스스로 자자를 쓰고 있는 저절로 되었겠냐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뜻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자, 중략됐고요. 그 앞에 너럭바위에 활용수가 될 것입니다. 활용수는 어떤 연못을 보면서 이 정철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천년의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굉장히 엄청 큰 뜻을 담고 있는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바다, 드넓은 바다로 이어지니 작은 연못에서 큰 바다로 이어집니다. 근에서 원경으로 이어집니다. 그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삼위루를 내리겠느냐. 이 바다로 흘러흘러 내려간 활용소의 노룡이 언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겠느냐. 여기서 비는 이 사람이 이 정철이 선정의 포부를 담고 있는 이 비라고 하는 거는 음의 벼랑의 그 그늘진 곳에 이 시들어가는 풀을 살려낼 수 있는 비. 딱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무엇? 좋은 정치죠. 선정의 포부를 담고 있는 부분이 됐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 너머디어 이거 굉장히 비약하고 요약해서 이 정철의 여정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외나무 썩은 들이 불정대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지금 불정대로 오른 겁니다. 굉장히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천심이나 되는 높은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요.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촌 마디마디 베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칠처럼 풀어서 배같이 건 겁니다. 이 절벽에 이 은하수를 떼어내서 실처럼 배같이 걸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폭포수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의 한 폭과 같이 도경 12굽이 내보기에는 여럿이다. 이적선이 바로 그 이태백, 이백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죠. 그가 여기에 만약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와 의논하게 되면은 여산, 너가 그렇게 자랑이 맞이하는 중국의 그 여산이여,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정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석했으면 문제 푸는 거 뭐 금방이죠.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나타나지 않았죠. 자연 예찬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월대와 불정대에서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진월대, 불정대 계속해서 예찬하는 장면만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 대립은요. 후반부에서 아, 나 여기서 더 놀고 싶은데 아니야.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왕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 부분은 이 발췌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신대에서는 선경무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기신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심대에 고쳐 올라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역력히 세어보니 아 이거는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경치네요. 그런데 거기에 서려 있는 기운을 내가 흩어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나의 그 이 보고 있는 경치에 따른 나의 생각, 이 화자의 감흥이 서술되고 있는 거 맞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일단 활용서에서는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이 아니라 연못에서 바다, 근경에서 원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런 이동 경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 마하여, 묘기상, 암문제. 너무 자세하게, 자세한 건 아니죠. 요약적으로 하나 찍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이 봉우리를 연꽃을 꽂아놓고 백옥을 묶어놓은 듯한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합니다.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 백옥, 동해바다 무생물은 맞아요. 그런데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이 자연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연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너무 나의 내면에 있는 그 감상적인 것을 막 다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작품을 감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적절한 것들을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웅장한 느낌 표현하고 있는 것, 동해 바다를 박차고요. 저 하늘에 뜨는 북극성을 받치고 있고요. 웅장하죠. 솟지 말고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남지 날고 있고요. 뛰고 있고요. 서 있고요. 솟아 있고요. 역동적인 느낌 표현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다음 꽂아놓은 듯, 박차고 있는 듯 유사한 통사구조 대구법을 사용해서요.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답 2번 찍고 넘어갈게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혈망봉, 천만감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지향하고 있는 인간적인 이상적인 인간상,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모습 다루고 있습니다. 맞네요. 2번, 개심대에서 저기운을 흩뜨면서 인거를 만들겠다. 사회적 책무, 내가 올바른 정치를 펼치겠다. 인재를 만들겠다. 맞네요. 3번, 중향성을 바라보면서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자연임이가 하늘에 구현된 인간사회의 영향성? 이거는 넘어갔네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 밑으로 넘어가 보면 생각해보니까 유정 뜻이 있었던 거는 같다지만 이 부분 자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4번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과 배 같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맞죠?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유명한 여산과 비교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닌 명확하게 이거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는 그 지금 죽고 없는 이태백이 와가지고 나랑 의논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관동별곡 마무리해볼게요.